실제로 근데 저 이름이 북한의 조직폭력단의 이름입니다. 와,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네. 북한에도 조직폭력배가 있을까요? 예, 있어요. 북한에도 조직폭력배가 있어요. 근데 명칭이 조직폭력배라고 하지 않고요. 무슨 무슨 파 혹은 무슨 무슨 패 이렇게 말해요. 왜 조직이란 말을 안 하냐면요. 조직이라는 건 오직 당에만 사용하는 언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날라리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조직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.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하면서 이렇게 살림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큰 거래나 장사 이런 유통이 많아지면서 건달이라든가 이런 깡패 이런 조직들이 많이 생겼어요. 그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대부분 형성이 돼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좀 쌈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짱이 돼갖고 주변에 좀 쌈 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패를 만들어요. 그래갖고 다른 패에서 얘네를 건드리거나 이러면은 다 같이 가서 패 싸움 해가지고 막 싸우거든요. 근데 대부분 얘들이 졸업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뭐 이렇게 깡패 조직에 이제 합류되던가 아니면 얘네 따로 이렇게 조직을 같이 형성을 해갖고 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던가 하거든요. 그리고 이 안에 제일 가장 센 게 이제 때가리고 그 아래 이제 행동대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똘마니로 이렇게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 이제 운동해서 대학을 나왔잖아요. 근데 저는 대학에서 이제 미배치를 받다 보니까 장사길로 나섰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니까 여자는 장사길로 나섰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운동, 레슬링, 권투 이런 걸 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졸업하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. 미배치니까.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뭐 이제 깡패 조직을 모아가지고 싸움하고 뭐 이런데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이. 근데 저런 이름이 있어요? 앵두파가 제일 앵두파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. 너? 입술 앵두파가 앵두 물고 나오고. 앵두파가 있잖아요. 그게 걔네들은 주위에 딱 건물만 다니면서 이제처럼 빨간 걸로 이제처럼 앵두라는 자체가 빨갛잖아요. 예, 그런 빨간 걸로 너희들에게 죽음을 하고 간탑에 탁 쳐놓고. 예. 그 앵두파 자체가 여기저기 다니면 일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게 쟤네한테 이렇게 생존을 안 주고 우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한한 것이 이렇게 생존을 안 주고 쟤네는 부하하고 이런 데만 주로 다니면서 캐시마니까나 그 당위원회 이런 데 가서 다 동선도 다 자르고 이런 예, 주요 이런 것만 했어요. 근데 그런 짓만 하고 다녔는데 그들이 일부가 붙잡혔어요. 네, 붙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너네 두려움을 떼라 하는데 걔네들이 패를 할 때 이제처럼 혈서도 쓰고 그런 각오를 하고 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자기네 그런 의지를 지키나고 두려움을 끝내 안 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몇몇이는 총살당하고 예, 두 명은 교시형을 당하고 이렇게. 저희 동네에도 성도패라는 조직이 있었어요. 아까 보셨는데 성도패. 네, 성도패, 홍도패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홍도패. 역시 두 패가 있어야지. 아니에요. 한 패인데 형이 성도고 동생이 홍도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 조폭이 아니에요. 조폭이 아니고 두목인 성도를 내세워가지고 북한 정권을 갈아엎고 무산을 시작해서 청진, 평양까지 성도군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무산부터 장악했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은 무산 보위부에서도 어쩌지 못했는데 너무 이제 무기까지 소지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내려와가지고 잡아서 처형했거든요. 오, 무서운 판에. 성도패 하면 일반 북한 사람들 거의 다 알고. 다 알아요, 성도패는? 성도 사람들도 다 알아요. 약간 반정부 활동인 거죠? 네. 그 성도패 구호가 성도를 받들자라는 게 구호였대요. 근데 북한에서는 받들자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성도를 받들자 막 이러고. 그러니까 성도패가 왜 사형이 집행됐냐면요. 결정적인 게 삐라를 붙였거든요. 김정일을 타도하자라는 비라를 무산역전 앞은 물론이고 무산병원 앞까지 다 붙였었어요. 근데 이거를 적발해내지 못했는데 이 성도패에서요. 그 자기네 조직원을 끌어들이는데 청진에 있는 어느 도 보이지도원의 아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. 근데 그게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파가 이런 파라는 걸 알고 가서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아빠가 중앙당에 썰어서 그래서 잡힌 거거든요. 네, 그렇게 돼서. 예. 약간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네요. 그 성동가 그 사람. 그런 그 성도도 그렇고 일종의 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들과도 연계를 해서 일을 보거나 그러나요? 네, 그 예. 경찰뿐만 아니고요. 군부대, 보위부 다 연계돼요. 왜냐하면 이 조폭 조직들이 국경지대에서 돈을 벌려면 밀수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 군부대를 끼고 두만강을 건너야 하고 그 사실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감싸줄 보위부가 필요한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둘 다 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서로 도움이 돼요. 이 사람들이 이제 보위부나 안전부에서 이제 사건 같은 거 해결 못 하는 걸 깡패들한테 줘요.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해결에 오게 하고 자기들이 잡히면 또
뭐지? 보이브에서 또 풀어주기도 하고 안전부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뭐 해결해달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못 해줘요. 그래가지고 여기 던져서 하면은 바로바로 해결해주거든요. 오. 막내 삼촌이 깡패 두목이셨는데 하시는 일이 뭐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의 빚을 받아준다거나 그리고 저희 아빠 사업을 삼촌이 뒤를 봐주는 사업을 그런 것도 하고. 아, 그게 힘이 좋아요, 그러면. 예, 네, 그렇죠. 이름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. 저희 고모들은 그래도 삼촌 덕분에 장사를 편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. 쟤는 누구네 누나다 이러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삼촌 별명이 대가리였는데, 그 어떤 흉기에도 머리부터 들이미는 거예요. 안 무섭다고. 야, 까봐라, 까봐라, 이러면서 머리부터 드리니까 북한은 쫄면 안 돼요. 그래서 흉터도 많고, 뭐 교화서도 많이 봤어요. 그렇지, 까라면 보통 안 때려야 되는데, 이라잉.